안녕하십니까. 2024년 6월 27일 채봉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이 각각 법안을 하나씩 냈는데요.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.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뭐 주요 그 중앙 기관 이걸 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 민주당의 그 어떤 철학적 뭐 이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계속해서 뭐 지방 이전, 심지어는 뭐 과거에 수도 이전 얘기까지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주장은 아닌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, 그러나 지금 민주당, 특히 그 중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,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황, 이것까지를 고려하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. 이런 거죠. 그 더군다나 이 시점에 그런 법안까지 내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, 뭐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럴까?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헌법재판소는 현재 종로구 제동에 있습니다. 여기 뭐 비원 옆에 있죠. 자, 그런데 이거를 광주 직할시로 옮기고요. 광주 광역시로 옮기고요. 그 다음에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있죠. 이거를 대구 광역시로 옮긴다. 이런 것들이 골자입니다. 이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겁니다. 물론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. 광주와 대구는 5.18 민주화운동과 4.19 혁명의 상징성을 지녔으며 두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권력과 떨어지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하겠다,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. 행정권력과 떨어지면 중립이 되냐? 진짜 그런가요?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? 전화도 얼마든지 있고 지금은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아니 그러면 세종시로 행정권력을 서울과 과천과 세종시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는,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어떤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올라갔습니까? 더군다나 물리적 거리를 이렇게 멀리 한다고 해서, 그래서 어떤 중립성이나 이런 가치가 보존된다?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와 중립은 무관하다. 그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왜 지금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옮기자 이렇게 법안을 냈느냐. 뭐 역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겠죠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들 기관에 대한 압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을까. 우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엊그제죠? 그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엊그제 변론 종결을 했습니다. 아마 엊그제 종결을 했으니까 대략 한 8월쯤에 이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. 왜?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,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의 주장만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, 아, 이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, 또 위반했더라도, 위반한 정도가 그 직을 내놔야 할 정도로 심각하냐, 무슨 재주로 판단을 하죠? 예를 들어서 이정섭 전 검사가, 자, 뭐, 동료 검사들, 뭐, 골프 부킹을 뭐, 대신 해줬다. 뭐 이런 것들 이유거든요. 그 다음에 뭐 불법적으로 뭐 누구 그 뭐 신원조회 같은 걸 해줬다 뭐 이런 건데, 그거는 민주당의 주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정섭 전 검사의 뭐 처남인가요? 처남이 지금 뭐 그 아마 이혼을 했거나 뭐 그럴 텐데, 그 강미정 아나운서인가?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. 뭐 그 사람의 주장이 물론 일리는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본인이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, 아, 이 정도면 탄핵을 해서 검사직을 떼야 된다, 그렇게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데. 만약에 그 이정섭 검사의 말대로
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탄핵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아마 이정섭 전 검사, 이정섭 검사의 이 탄핵안도 결국은 기각되는 거 아니냐.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. 전 그렇게 보는데요. 어쨌든 그런 것이 하나 걸려 있고. 그 다음에 추가로 4명의 그 이재명 관련한 수사, 이정섭 검사도 마찬가지고, 이재명 관련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, 그 중에 뭐 한 명 빼놓고서는 3명은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된 사람들이죠, 모두. 자, 이런 사람들의 이제 탄핵안 국회 그 표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 것도 결국 헌재로 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헌재를 압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, 민주당이. 이제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지방 이전, 뭐 이걸 고리로 해서 이제 헌재를 뭐 길들이기 내지는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분석이고요. 대법원의 경우에도 자,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지금 4개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 위증교사나 선거법 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. 그래서 이제 빠르면 뭐 9월, 빠르면 8월, 위증교사는. 그리고 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9월,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거거든요. 자, 이렇게 되면, 이제 그로부터 2심 선고? 아마 1심보다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? 어쩌고 하다 보면, 이재명 전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게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를 하는 건데, 뭐 그때까지 물론, 3심이 나와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뭐 다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니까 아마 2026년이나 이때쯤 가면은 2심까지는 끝나고 결국은 대법원에 이재명 전 대표 사건 두 개 이게 계류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장동이나 아니면 이제 곧 그 시작하게 될 대북송금 재판은 그때까지 아마 뭐 1심이 끝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북송금은 1심은 끝날 것 같은데 글쎄 뭐 어떻게 될지 좀 모르고요. 대북송금 아직은 뭐 시작도 안 하고 공판 준비 기일도 지금 시작 안 한 거니까. 그런데 위증교사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그때쯤이면 2심은 확실히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이고 3심도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안 끝나더라도 대법원에 가 있을 거거든요. 대법원을 압박할 이유가 있죠. 그래서 대법원의 지방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 법안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. 그러니까 이 모두가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익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. 압박할 이유는 충분하죠. 자, 그러면 이제 이 압박이 과연 먹힐 것이냐?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면 광주광역시에 가야 된다. 대법관이 되면 대구시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글쎄, 이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하는 거, 특히 판사들은, 검사들은 이 수도권 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. 그 인사 뭐 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뭐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연줄이라고 해야 될까요?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판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. 판사들은 지방 순회가 아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가 판사 그 인사 시스템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아 불편하니까 나 그거 안 해. 제가 아는 판사들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헌재나 대법원의 이 지방 이전 카드가 과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이 사람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안 발의 뭐 이런 것들이 뭐 본인들은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보면 아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쪽이 뭔가 좀
급했구나.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던져보는 거죠. 뭐 압박 카드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마구 지금 던져서 여하튼 뭐 그중에 뭐 그물 여러 개 저 낚시 여러 개 던져놓으면 그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뭐 이런 심정이 아닌가. 어찌 보면 당황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